들어가기 힘들다는 외국 명문대에 입학한 또 다른 아이돌 스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성적 종결자가 바로 이 안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레드애플입니다. 일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밴드 레드애플. 그들은 현재 일본에서 앨범을 내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레드애플에서 멤버 중에 명문대생이 있다고 수재가 있다고 소문을 들어서 찾아왔거든요. 너야? 네? 나. 누구지? 우리 광현. 네, 저입니다. 레드애플의 보컬을 맡고 있는 장한별 군. 한별 군이 재학 중인 학교는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퀸즐랜드 대학교입니다. 특히 한별 군이 다녔다는 치대는 전 세계 3%의 두뇌들만 모이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입학하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본인이 준비하고 공부했던 게 어떤 거예요? 치과대학을 입학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좀 잘해야 되거든요. 다 잘해야 되는구나. 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점수가 네, 좋아요. 네, 맞아요. 고3 때 성적이 엄청 좋았겠네요? 네, 고3 때는 조금 더 특별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등 했을 것 같은데 왠지? 2등은 놓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별군의 성적표입니다.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 올수. 웬만해선 구경하기 힘든 명품 성적표입니다. 언어적인 재능도 되게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제가 한번 5개 국어를 다 들어보는 호강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Salut, 이것은 한별. Je suis très heureux de vous retrouver aujourd'hui. Extremely happy to be here. I hope you guys will have a lot of fun listening to this interview. 오늘 정말 제가 잘 인터뷰를 못하지만 정말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러시코노 가이시마스.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만의 좀 약간 비결? 어딜 가든 항상 공부할 걸 가지고 다녀야 돼요. 친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공부할 걸 안 가져와서 공부를 못한다. 근데 그게 스스로한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건 핑계거든요.